한번더 인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함께 기도 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저희들 겸손한 마음으로 우리의 상태가 어떠한 상태인지를 깨달아 알기 위해서 말씀 앞에 나와왔습니다. 하나님께서 한 영혼 한 영혼을 귀하게 여겨주시고 이번에 천하보다 귀한 영혼이 태어나는 천국에 대한 소망이 생겨나는 귀한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이 함께해 주시고 역사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의 말씀에 시작하는 시간부터 마치는 시간까지 주 성령께서 두루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의지하면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어제 시간에는 이 세상 마지막 때의 역사를 하나님께서 수천 년 전에 이미 기록을 해 두셨는데 그 내용이 너무나 구체적으로 기록이 되어져 있고 그 기록된 말씀대로 모든 것들이 이루어져 가고 있다는 것을 확인을 했습니다. 오늘은 이 세상 마지막 때에 일어날 일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각 개인의 문제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면 나는 죽고 난 뒤에 어떤 일이 찾아오게 될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화면을 보시겠습니다. 이게 이스라엘의 영토입니다. 지중해 옆에 경상도 땅만한 곳이 이제 이스라엘 땅인데 이스라엘에는 갈릴리 호수라고 하는 민물이 있습니다. 갈릴리 호수가 여기 위치하고 있고요. 여기서부터 흘러내려온 강이 있는데 이 강이 요단 강입니다. 그리고 요단강 밑자락에는 마이너스 400m 정도 되는 어떤 생명체도 살 수 없는 죽음의 바다라고 불려지는 사해 바다가 위치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듣는 내용과 이 이스라엘의 영토를 잘 생각해 보면 많은 교훈이 될 겁니다. 육신의 생명을 지금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모든 사람들은 지금 현재 이곳 요단강에서 헤엄치고 살고 있는 물고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기의 의지를 가지고 갈릴리 호수를 향해서 나아가지 않으면 세상 풍속을 줬다가 결국에는 이 물고기가 자기 의지를 가지지 않고 살게 되면은 이 사해 바다로 흘러 떠내려 가겠죠. 그러면은 결국은 영원한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여러분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자 하는 마음과 또 내가 죄를 해결하고자 하는 그런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신다면은 물고기가 갈릴리 호수에 들어가서 영원한 삶을 살듯이 우리 또한 그렇게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시작하는 말씀으로 이 세상 끝에 일어날 일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마태복음 13장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어부가 물고기를 잡으러 바다에 나가서 그물을 친다. 그리고 그물에는 좋은 물고기도 잡히고 못된 물고기도 잡힌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어부가 좋은 것만 가져가지 못된 것은 가져가지 않지 않습니까? 그물에 가득함에 물가로 끌어내고 앉아서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내어 버리느니라. 누구나 알고 있는 이야기를 왜 예수님이 이렇게 하셨을까? 세상 끝에도 이런 일이 있다는 겁니다. 천사들이 와서 어부가 하는 게 아니고 이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는 일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세상에 누가 의인이고 누가 악인이냐? 그리고 나는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의인인지 악인인지 이것을 분명하게 알아보려고 합니다. 이번 시간에. 그리고 50절에는 악인은 풀무불에 던져 넣어지는 일이 있고 거기서 울며 이를 가는 일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는 과정 가운데 너무 힘들고 어려우면 이를 가는 그러한 고통을 겪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러한 시간이 영원하다고 생각해 보세요. 너무 끔찍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이를 갈고 풀무불에 던져지는 일이 있으니 제발 이곳에는 가지 말라고 우리에게 성경을 주신 겁니다. 그러면 성경에서 말하는 의인은 누구냐? 죄가 없거나 죄를 용서받은 사람입니다.
하나님과 바른 관계에 있는 사람을 의인이라고 하고, 악인은 누구냐? 죄가 엄청나게 많은 사람이 악인이냐? 아닙니다. 죄가 있는 사람, 죄라고 하는 것을 지은 사람은 성경에서는 악인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조그만한 죄만 있어도 성경에서는 천국에 갈 수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풀무불은 무엇을 상징하느냐 하면 불구덩이, 지옥을 상징하는데 죄를 지은 사람의 그 싹은 사망, 불못에 던져진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죄인이 심판 후에 가는 곳, 형벌의 장소가 지옥입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서도 반복적으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한 번은 인생이 죽지 않냐. 그런데 그렇게 끝난다고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데 그건 오해다. 죽고 난 뒤에 인생의 양심의 기록이 되어져 있는 그 죄에 대한 심판이 있다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고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여러 성경 기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 세상에서는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은 대부분 착한 사람, 그리고 인격이 훌륭한 사람, 이렇게 불려질 거예요. 제가 봐도 다 그렇게 보이십니다. 그러면 하나님 보실 때에도 저와 여러분이 정말 괜찮은 사람일까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죄에 대한 정의를 좀 말씀을 드려보면은 죄라고 하는 것은 올바른 길에서 벗어나는 것이죠. 특별히 자신의 위치를 벗어나는 것이 큰 죄입니다. 종업원이 사당의 위치에 올라가려고 한다는 것은 큰 죄에 해당이 되죠. 그리고 양심에 걸리는 일을 했을 때 그게 죄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어렸을 때는 이 양심이 밝아요. 처음에 형광등을 끼우고 한 3, 4년 지나면은 흐릿해지죠. 그런 것처럼 나이가 이제 40, 50, 60이 넘어가면요, 양심도 무뎌집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 양심이라고 하는 것도 절대적인 기준은 될 수가 없어요. 죄에 대해서. 그리고 세 번째는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이 죄입니다. 자식이 모든 것을 다 잘하는데 부모를 떠난 겁니다. 그것이 가장 큰 죄 아니겠습니까? 인생이 하나님을 떠나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가장 큰 죄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살아가는 것이 또 큰 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했다는 것은 하나님을 무시한 거예요. 어떤 분이 저희 교회에 와서 이 교회마다 어떤 법이 있지 않습니까? 그 법을 무시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교회를 무시하는 것과 마찬가지죠. 외국인이 한국에 들어와서 한국의 법을 무시한다. 그러면 한국을 무시하는 것과 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면서 지금까지 살아왔다고 한다면 하나님을 무시하면서 산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법의 종류가 얼마나 되는지 놀라지 마시기 바랍니다. 호세아 8장 12절에 보게 되면 내가 저를 위하여 내 율법을 만 가지로 기록하였으나, 하나님이 이 죄에 대한 목록을 만 가지나 기록을 해놨는데 안타까운 것은 많은 사람들이 자기하고 상관없는 것으로 여겼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만 가지를 압축해 놓은 것이 무엇이냐면 열 가지 계명이라고 해서 십계명이라고 얘기하는데,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우상 숭배 말라,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 안식일을 지키라. 이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인간이 하나님을 향해서 지켜야 될 계명입니다. 이 계명 가운데 한 가지라도 어겼다면 사람과 사람 사이 아무리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할지라도 그 사람은 죄인입니다. 그리고 사람 사람 사이에 도적질하지 않고 살인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없었다면 모두 범한거나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이런 법 앞에 내가 의인인지 악인인지를 살펴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죄에 대한 사람의 생각이 다 다르죠. 대부분은 누가복음 18장 9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자기를 의롭다고 믿어요. 어떻다고 믿는다고요? 괜찮다. 그래서 나 정도만 살면 괜찮다. 이렇게 믿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왜 그럴까? 죄가 있긴 있지만 지옥 갈 만큼 죄가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요, 하나님의 심판의 기준을 몰라서 그래요. 하나님의 심판의 기준을 몰라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사람 마음의 중심을 보십니다. 그 사람 마음 속에
어떤 생각을 품고 있는지를 봐요. 마음속에 있는 것이 말로 드러나고 행동으로 드러나거든요. 마음이 오염이 되면 행동과 말이 오염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말과 행동도 보지만은 그 마음을 보신다고 되어 있습니다. 사무엘상 16장 7절에 보게 되면은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 사울 왕이었습니다. 그 사울 왕이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니까 그 사울 왕을 폐위시키고 새로운 왕을 이제 예선하기 위해서 이새라고 하는 사람의 집에 갔습니다. 근데 그 집에 가니까 엘리압이라고 하는 장남이 있는데 너무 마음에 드는 거예요. 사무엘의 마음에 야, 이 사람을 하나님이 왕으로 예선하셨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했죠. 그런데 그때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이렇게 말씀하셔요. 사무엘아, 사람은 외모를 보지 나는 마음 중심을 본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 중간 말씀을 제가 읽어드려보면은 나의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나님이 보시는 죄의 기준은 다르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사람들은 외모 행동 드러나는 것을 죄로 여기는데 하나님은 마음 중심의 것까지 보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인생이 살아가는 가운데 겉으로 드러나는 죄도 짓고 속으로 짓는 죄도 있죠. 그리고 사람이 살아가는 과정 가운데 선도 행합니다. 하지만 악도 행하잖아요. 누구를 보고 죄인이라고 얘기합니까? 죄를 지은 사람 보고 죄인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죄인도 때로는 선을 행할 때도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마가복음 7장 21절부터 23절을 보게 되면 속에서 그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행동입니까? 생각입니까? 생각이에요. 생각이 행동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마음에 어떤 생각이 있는 것을 본다는 거죠. 근데 많은 사람들 마음 속에 음란, 도둑질, 살인, 간음, 탐욕, 악독, 속임, 음탕, 흘기는 눈, 회방, 교만, 광패 이런 것이요. 겉으로는 따라서 해봅니다. 조금. 겉으로는 조금 드러나요. 근데 속으로는 어떨까요? 억수로 많은 거예요. 쇠하릴 수가 없이 많은 거예요.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열 길 물 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은 안다 모른다? 모른다 하잖아요. 자, 수평선 너머에 하얀 물체가 떠 있는데 이게 뭘까요? 얼음 덩어리입니다. 빙산이에요, 빙산. 예, 여기 떠올라 있는 것이 작다고 아래에 있는 것도 작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아래는 이렇게 큰 얼음 덩어리가 있는 거예요. 여 위에 조금 나와 있는 것을 보고 뭐라고 얘기하느냐? 빙산의 일각이라고 얘기를 해요. 이게 뭐라고 됐습니까? 겉으로 드러나는 것은 극히 일부분에 지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 위에 드러나는 게 뭐냐? 행동으로 여러분이 지금까지 살면서 지었던 죄입니다. 그런데요, 마음과 생각으로 지은 죄는 이렇게 많았던 거예요. 인정하십니까? 하나님은 이걸 보신다는 거예요. 그 탈무드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껍질만 보지 마라. 안에 들어있는 것을 보라. 사람도 그 마음 중심을 보기를 원하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은 그러지 않겠냐 이거예요. 시편 33편 15절에 보면은 저는 일반의 마음을 지으시며 저희 모든 행사를 감찰하시는 자로다. 사람의 마음을 지으신 분이 그 사람의 마음을 모르시겠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보시는 죄의 기준으로 봤을 때 그러면 의인이 있을까? 솔로몬이 이렇게 선언했습니다. 전도서 7장 20절에 선을 행하고 죄를 범치 아니하는 의인은 세상에 아주 없느니라. 아무리 착한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좋은 일만 쭉 하고 나쁜 일을 하지 않는 사람은 이 세상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선도 행하지만 악도 행하는 것이 인생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죄에 대한 심판의 기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러면 여러분에게 질문하겠습니다. 만 가지의 제목을 놓고 여러분이 죄를 지었는지 안 지었는지 확인해 볼까요? 십계명 중에 몇 가지만 확인해 볼까요? 아유, 똑똑하시네요. 만 가지를 다 하려고 하면 이거 언제 다 하겠어요? 예전에
시골에 가면은 벼를 이렇게 공판장에 내놓으면은 정부에서 이렇게 수매를 해가는 일이 있었어요. 그러면 꼬챙이를 가지고 이 검수하는 분이 탁탁탁 찔러보고 탁탁 테스트하고 1등급, 2등급, 3등급, 1등급 받은 사람은 확 좋아하고 막 그랬단 말이에요. 이걸 보고 샘플로 어느 한 부분을 봐서 좋으면 나머지가 다 좋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듣는 가운데 내가 이런 죄도 있고 이런 죄도 있고 이런 죄도 있다면은 내가 살아온 모든 생애가 다 죄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로 여러분 부모를 공경하라고 했는데 부모를 공경하셨을 거예요. 근데 주로 언제 많이 공경하냐면은 힘이 없을 때, 돈이 없을 때, 약할 때, 이럴 때는 왜 떨어지는 것이 많으니까 공경하고 순종을 합니다. 근데 딱 직장 들어가고 1년 지나면서부터는 자기 생각을 얘기해요. 자기 고집을 얘기해요. 그리고 어르신들은 절대로 유산을 돌아가실 때까지 넘겨주지 마셔요. 끝까지 쥐고 계셔야 돼. 100원이라도 쥐고 계셔야 돼. 안 그러면은 이거 넘겨주는 순간부터 이제 자식들이요.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것이 확 드러납니다. 그래서 어렸을 때 초등학교 또 중학교 고등학교 때까지는 그 공경하는 것이 좀 있는데 대학생 되고서부터는요. 이게 확 줄어드는 거예요. 공경하는 것도 있었지만 공경하지 않는 게 훨씬 많거든요. 공경하지 않는 자에 대해서, 공경하는 자에 대해서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신명기 5장 16절에 너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한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나님께서 사람과 사람 사이에 첫 번째 계명으로 뭘 주었느냐? 부모를 공경하라는 거예요. 부모를 공경하지 않았는데 도둑질하지 않았다. 그거는 어차피 죄인이라고 볼수 있는 겁니다. 그리하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가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릴 수 있는 그 방법으로 부모를 공경하라고 말씀을 했고요. 마태복음 15장 4절에서는 아비나 어미를 회방하는 자는 욕하는 자는 반드시 죽으리라. 반드시 심판이 있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부모 공경에 대해서는 엄하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부모는 싸움의 대상이 아닙니다. 어떤 아가씨가 친구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 나걔 때문에 너무 힘들어가지고 죽겠어. 왜또 싸웠어? 왜 누구랑 싸웠는데? 아씨, 있어. 누군데? 우리 엄마. 그 옆에 있는 친구가 한마디로 정리를 하더라고요. 친구 잘 들어. 엄마는 너하고 싸우는 그런 싸움의 대상이 아니야. 너의 공경의 대상일 뿐이야. 순종해야 돼. 친구가 한마디도 못하는 거예요. 양심에 울리는 소리를 들었거든요. 맞지 않습니까? 부모는 존경해야 되는 분입니다. 싸움의 대상이 아닙니다. 부모는 오늘 우리가 존재할 수 있게 해주신 분이잖아요. 이 효를 권하는 노래가 있는데 권유가라고 있습니다. 아버지가 날 낳으시고 어머니 나를 기르시는데 그 은혜는 하늘같이 높건만은 장가 드는 아들네는 살림나기 바쁘고 제 자식이 장난치면 싱글벙글 웃으면서 부모님이 훈계하면 듣기 싫어 성을 내고 과자 봉지 들고 와서 아이 손에 쥐어주지만은 부모 위에서는 고기 한근 사올 줄을 모르는구나. 그 성경은 부모를 공경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람의 도리란 게 무엇입니까? 어떤 입장에서 마땅히 행해야 할 바른 길을 말하는 거예요. 레위기 19장 32절에서는 너는 샘머리 앞에 일어서고 머리가 허옇게 된 어른 앞에 일어서고 노인의 얼굴을 공경하라. 부모를 공경하지도 않았으면서 어찌 하나님을 공경한다고 말할 수 있겠느냐? 내가 그것을 받겠느냐?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개가 앓고 누우면은 가축병원 달려가지만은 늙은 부모 병이 나면은 근심 걱정 아니하고 열 자식은 한 부모를 귀찮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식들을 데리고는 외식함도 작건만은 늙은 부모 위에서는 외출할 줄 모르는 겁니다. 그대 몸이 소중거든 부모 운덕 생각하고 서방님이 소중거든 시부모를 존중하라. 죽은 후에 말고 살아생전 효도하면 하느님께 복을 받고 자식들께 효도 받네. 여러분은 양심에 부모를 공경했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그 누구도 부모를 공경했다고 말할 수 없을 거예요. 그또 하나의 죄가 있는데 그게 무엇이냐면은 살인이라고 하는 겁니다. 사람이 보는 살인은 무엇입니까?
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생명을 끊는 것을 이제 살인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하나님 보시는 살인은 무엇이냐? 요한일 3장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여러분, 지하철을 타려고 했는데 조금만 앞사람이 좀 당겨주면 내가 탈 것 같아요. 근데 타려고 하니까 엉덩이를 더 밀어내버리네요. 그 마음이 미운 마음이 들어와요? 안 들어와요? 들어오죠. 얼마나 이 분이 안 풀렸는지 이제 다음 열차를 타고 직장 가가지고 동료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어떤 사건이 생기면 그런 미워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그리고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화가 나고 그 다음 단계가 욕을 하죠. 그 행동으로 이제 사람을 폭력을 휘두르게 되는 그런 일이 있고 급기야 사망이 이르는 일이 벌어지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너는 마음으로 이미 그 사람을 죽였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미워 안 한 사람이 없잖아요. 내 주변에 있는 사람 치고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 치고 사랑도 하지만 미워하는 일도 많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한번 미워했다면 그것이 그 사람을 한번 마음으로 죽였다고 말씀하십니다. 죄의 과정을 보면은 마음과 생각으로 미운 마음이 올라옵니다. 그리고 이제 화를 내죠. 그 다음 단계가 무엇이냐면 죽일 놈이라고 욕을 하죠. 대부분 사람은 여기서 멈춰요. 그런데 인격 형성이 안 되고 계산을 잘 못하는 사람은 그냥 진행을 해요. 그래서 살인까지 갑니다. 계산을 잘하는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내가 정말 저 사람을 어떻게 해버리고 싶지만 그 후의 일을 생각해 보니까 하는 게 나아요? 안 하는 게 나아요? 안 하는 게 나으니까 안 한 거잖아요. 마음으로는 이미 그 사람을 죽였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 보시는 살인이 이렇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마태복음 5장 21절에 옛사람에게 말한 바 구약 성경에 말하기를 살인치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했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근데 예수님이 오셔서 이 살인에 대해서 확대 해석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 보시는 살인이 또 무엇인지 소개하고 있는데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미움에서 시작이 돼서 화를 내죠. 그 다음 단계가 라가인데 욕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계산을 해보고 에이 미련한 화고 접는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행위를 한 사람들은 다 살인자와 동일하고 동일하게 지옥불에 들어간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욕해본 적 없으세요? 미련한 놈이라고 말해본 적 없으세요? 화낸 적 없으세요? 에레미야 6장 19절에 보게 되면은 많은 사람들이 죄를 범하는데 왜 죄를 범하느냐? 그 생각 자체가 악하기 때문에 그 생각의 결과로 죄가 나오고 그 생각의 결과로 재앙을 받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못생겼다는 남편 말에 힘이 없는 아내가 집에다가 불을 지르고 키가 작다고 창피하다는 그 말에 화가 나서 부인을 죽이고 술자리 말다툼 끝에 친구를 죽이고 집에 불을 질러서 다섯 명이 다치고 심지어는 고속도로에서도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중부고속도로 하행선 일부가 오중 추돌 교통사고로 인해 정체됐었는데요. 사고 차량들 모두 심각하게 훼손됐을 정도로 상황은 심각했습니다. 아유.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요? 사고는 심한데요. 한 승용차가 비상등을 켜고 갓길을 넘나들며 달리고 있는데요. 운전자는 이를 피해서 지났습니다. 예. 그런데 이번에는 비상등을 켰던 차량이 순식간에 운전자를 추월하는데요. 급기야 갓길에서 도로로 뛰어들어 차를 세우라고 손짓하는 등 사소한 실랑이도 벌어집니다. 이번엔 차까지 멈춰 세우는데요. 아유, 고속도로인데. 자, 운전자가 걸어 나오는 순간 예. 아찔한 사고로 이어집니다. 아이고! 아이고! 한 대 차량이 주행 중에 1차로에서 급제동을 하고 정차를 하는 바람에 그 뒤따라오던 차량들이 연속해서 한 4대가 정차를 했는데요. 예. 마지막에 오는 화물 차량이 그 정차 상태를 파악하지 못하고 추돌을 해서 발생한 오중 추돌 사고입니다. 이 사고로 애꿎은 마지막 차량 운전자 한 명이 사망했습니다. 아이고. 가끔 운전하다 보면은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도 동일하죠. 참 급한 일이 생길 때 어쩌면 꼭 앞차가 안 갑니까? 그러면 정말 마음이 급해지고 어떻게든 가보려고 하는데 진로 방해를 하게 되면은 자기도 모르게 클락션을 누르게 되고
그리고 화가 올라오는 그러한 일들이 벌어지죠. 다행히 그 화를 좀 삭히면 다행이지만은 이제 끝까지 추월을 하려고 예를 쓰고 하다 보면은 이런 일이 벌어져요. 이런 것이 우리 속에 있다니까요. 그래서 마음에서부터 시작이 된 것이 상대방의 사람의 생명을 끊지 않습니까? 하루아침에 그 가정은 불행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가장을 잃었잖아요. 자, 이 화면을 보시면 이게 이제 도미노 게임인데 도미노 현상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하나의 팻말이 넘어지면은 그 다음에 있는 것이 또 넘어지고 또 넘어지는 현상이 벌어지죠. 근데 죄악의 도미노 현상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내 마음의 생각이 항상 악한 것이 가득 차 있고 누구를 미워하는 마음이 있으면은 말에 그게 묻어 나옵니다. 그리고 행동으로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살인까지 가게 돼 있고 이것을 은폐하기 위해서 또 다른 죄를 짓는 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그럼 왜 이런 일이 벌어지냐면은 야고보 4장 1절에 싸움이 어디서 나오느냐? 정욕 때문에 나온다고 돼 있는 거예요. 욕심 때문에 나오는 겁니다. 야고보서 1장 15절에서는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반드시 욕심이 있으면은 이 죄가 낳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욕심을 버리면 참 좋다고 하는데 결코 쉽지가 않죠. 인류 역사 첫 살인도 시기 질투에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 스트레스라고 하는 것이 세포를 서서히 죽인다고 되어 있는데요. 뇌에서 기억을 담당하는 해마 부위에 신경세포가 이렇게 있는데 이 스트레스를 받지 않았을 때는 이렇게 두꺼워요. 근데 이제 스트레스를 받고 나니까 현저하게 줄어든 걸볼수 있죠? 이 스트레스로 인해가지고 뇌 세포들이요, 죽어버린 거, 실제로. 그 스트레스라고 하는 것이 사람을 죽이는 겁니다. 자기가 자기를 죽이고 상대방을 죽이는 거예요. 정신의학자가 사람의 숨결을 시험관에 놓고 공기를 냉각을 해가지고 이 침전물이 생기고 감정 변화에 따라 화를 낼 때마다 색깔이 달라지는데 화를 내면은 밤색, 고통이나 슬픔을 느끼면 회색, 후회할 때는 복숭아색을 나타낸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한 사람이 한 시간 동안 계속 화를 내면요, 80명을 죽일 정도의 독소가 만들어진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것이 겉으로 나오는 게 뭡니까? 욕이잖아요, 욕. 남의 인격을, 품격을 무시하고 깔보고 욕되게 하는 말이 욕입니다. 청소년 중에 5% 정도만 욕을 안 쓰고 나머지는 욕을 쓴다고 그래요. 평소에 욕을 합니까? 한다가 96.6%입니다. 근데 이 욕이 굉장히 좋질 않아요. 칼에 베인 상처는 쉽게 아물지만은 말로 베인 상처는 치유되지 않죠. 저는 고등학교 때 저희 선생님이 저희 지역에 대해서 얘기했던 그 말이 생각이 나요. 그 눈빛, 그 말투 지금도 잊혀지질 않아요. 야고보 3장 5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돼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어떻게 작은 불이 어떻게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담배꽁초 하나에서 건물 전체가 타기도 하고 산 전체가 타버리는 일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우리의 이 혀로 인해서 나오는 그말 한마디로 인해 가지고 인생이 불태워지는 그러한 일이 있습니다. 자기 인생만 불태우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인생도 불태워버리잖아요. 성경은 이렇게 경고합니다. 마지막에 생의 끝자락에 지옥에 가서 그 혀도 불에 탈 것이다고 경고하고 있어요. 야고보 3장 8절에서는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니라. 이 혀를 가지고 음식만 먹는 게 아니고 상대방을 모독하고 죽이는 그러한 일을 인생이 하고 살아간다는 겁니다. 이 언어폭력이 얼마나 심각한지를 보여주는 포스터입니다. 꼴도 보기 싫다, 집 나가버려. 이런 얘기 부모들이 얼마나 속상했으면 하겠습니까? 부모 입장에서는 이해가 되지만은 자녀 입장에서는 엄청난 충격이라고 하는 거죠. 무심코 내뱉은 한마디가 주먹보다 더큰 상처를 준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직도 그 마음속에 응어리가 남아있는 분들이 있잖아요. 따돌림 당할 때요, 이 고통은 말로 할 수가 없습니다. 뇌는요, 몸을 다쳤을 때와 똑같은 고통을 느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욕을 많이 하게 되면 사람이 더 충동적이고 공격적으로 변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많은 사람들이 이 욕을 함으로 인해 가지고 폭력이 일어나고 결국은 살인까지 일어나게 되죠. 가정폭력, 심각하지 않습니까? 데이트폭력도 마찬가지입니다. 또 하나의 살인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음란한 마음과 정욕으로 인해서 이제 두 사람이 관계를 갖고 아이가 생겼습니다. 근데 이 아이를 키울 수가 없어요. 자궁에서 발육 중인 태아를 인공적으로 제거하는 일을 낙태라고 하는데 빛도 못 보고 사라지는 어린 생명이 수천 명이라고 하는 거예요. 1년에요. 정상분만으로 60만 명이 태어나면요. 낙태로 150만 명이 사라져요. 어떤 사람이 작품을 이렇게 전시해놨는데 날개가 펼쳐지지 못하고 접혀있죠. 죽은 아이들의 영혼을 생각하고 그린 만든 작품입니다. 이 속에 여러분의 아이는 없나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을 사람의 마음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이라고 말씀하고 계셔요. 10절에서는 나 여호와는 마음을 살피고 그 깊은 동기를 조사해서 각 사람의 행한 대로 갚아주겠다. 각 사람이 행한 것도 심판하시고 그 마음 속에 어떤 동기를 가지고 행했는지도 보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보실 때 살인에 해당하는 죄들을 살펴봤는데 상처 주는 말, 무시하는 말, 들을 때 상처가 되고 기분이 상하죠. 하지만 그런 말을 여러분도 하셨잖아요. 화내고 싸우고 욕하는 걸 보고 자란 아이들이 그렇게 하지 말아야 되겠다 하지만은 자기도 그걸 배우고 하지 않습니까? 사람을 미워하고 낙태하고. 자, 이걸 보면요. 시편 38편 4절에 시편 기자가 말했던 것처럼 내 죄악이 내 머리에 넘쳐서 무거운 짐 같으니 감당할 수 없나이다. 예전에 그 보따리 장사하시는 그런 아주머니들이 많았어요. 학생 내 짐 좀 받아줘. 나 너무 무거워서 내 혼자 내릴 수가 없어. 제가 조그마한 키에 그걸 같이 붙잡아주면 이걸 내리는 거예요. 얼마나 이걸 내리고 싶겠냐고요. 내가 인생을 끝나가는 그 시점에 하나님 앞에 설 때에 내가 지은 죄가 없는 줄 알았는데 야, 부모를 공경하지도 않았지요. 하나님 앞에 엄청난 살인자이죠. 그리고 이 죄를 생각해 보니까 무거운 짐같이 많고 이걸 감당할 수가 없다 이겁니다. 그럼 하나님이 왜 이걸 알려주시느냐 화면을 보겠습니다. 시편 103편 13절에 아비가 자식을 불쌍히 여김같이 하나님은요 여러분을 아들처럼 여겨요. 그런데 아담과 하와 이후에 그들이 범죄함으로 인해서 여러분들이 종의 위치로 내려가 버린 거예요. 그럼 이 종의 위치에서 아들의 위치로 올라오려면 어떻게 되느냐? 그 죄가 해결되면 가능하거든요. 그러면 양자 삼아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죄가 있는 것을 뭐라고 하는 게 아니고 죄가 있으니까 해결하러 하나님께로 나아오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시편 103편 13절에 아비가 자식을 불쌍히 여김같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불쌍히 여기시나니 제 말씀을 듣고도 내가 무슨 죄가 있다고 그래요? 나만 죄 있나요? 다 죄 있잖아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 그 사람은 불쌍히 여김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솔직하게 내가 하나님 앞에 죄인임을 인정하는 것이 지혜입니다. 또 하나의 죄가 있는데 그게 무엇이냐면 간음 음란죄입니다. 우리 시대에 너무나 많은 죄가 있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간음은 결혼한 부부가 한편을 배반하고 부정한 일을 하는 것을 간음이라고 얘기를 하죠. 음란은 무엇입니까? 매춘, 돈을 주고 성을 사요. 결혼하지 않는 남자 여자가 성교를 하고 불법한 성교를 합니다. 이게 이제 간음과 음란이에요. 여러분 여기에서 자유로울 수 있습니까? 예전에 시골에 보면요. 혼인신고도 하지 않고 그렇게 살아온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여기 계신 분들 거의 대부분 그런 분들 많은 겁니다. 음란과 간음이 어디서부터 시작이 되느냐? 출발선이요. 마음이에요. 생각입니다. 다윗을 통해서 그것을 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사무엘하 11장 1절에 보면은 이제 다윗의 부하들이 라빠라고 하는 그 성을 에워싸고 전쟁 중에 있는데요. 다윗은 예루살렘 성에 그대로 있었습니다. 그러게 오후에 한숨 자고 이제 베란다에 나와서 이렇게 보니까요. 아랫집에 한 여인이 목욕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침상에서 일어나 왕궁 지붕 위에서 거닐다가 그곳에서 보니 한 여인이 목욕을 하는데 심히 아름다워 보이는지라. 양심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고개를 돌려서 방으로 들어가라 라고 얘기하죠. 근데 본성은 어떻게 합니까? 눈이 더 커져요? 적어져요?
눈이 커지잖아요. 다윗이 이러한 한 여인이 목욕하는 것을 보고 유심히 봤습니다. 그리고 사람을 보내서 알아보게 한 거예요. 알아봤더니 자기의 부하의 아내인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멈춰야 되잖아요. 그런데 자기에게 데려오게 해서 동침을 했어요. 그런데 이게 끝날 줄 알았더니 잉태를 했네요. 아, 큰일 난 거예요. 그럼 범죄한 것을 깨닫고 뉘우치는 모습이 필요한데 이 죄를 숨기기 위해서요. 바세바의 남편 우리아를 죽일 계획을 세우게 됩니다. 그래서 이 우리아가 전쟁터에서 결국은 죽임을 당하게 되는 일이 있게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끝나는 줄 알았어요. 다윗은 아내가 여러 명 있었습니다. 그 아내 말고도 또 다른 여자를 두고 싶은 욕심이 있었고 그 마음에 있는 것이 이제 기회가 온 거죠. 그리고 행동으로 죄를 지었고 그리고 이걸 숨기려고 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요. 다윗의 죄를 다 들추어 내셨습니다. 그리고 철저하게 하나님이 징계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사무엘하 12장 10절 이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제 내가 나를 업신여기고 햇사람 우리아의 처를 빼앗아 내 처를 삼았은즉 칼이 내 집에 영영히 떠나지 아니하리라. 이 일로 인해서 다윗이 엄청난 수난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용서를 해주셨어요. 욥기 11장 11절입니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허망한 사람을 아시나니 악한 일은 상관치 않으시는 듯하나 다 보시느니라. 하나님은 다 보시는 겁니다. 시절이 어려워서 고물을 줍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요즘 고철값이 많이 올랐다고 합니다. 리역 하나 끌고 전봇대 아래에 갔더니 구리선이 막 감겨 있는 거예요. 야, 이게 웬 떡이냐 싶은 거죠. 들어서 실어서 옮기려고 하는데 내 이놈 그래요. 아무리 봐도 없는데 또 실어서 실으려고 하니까 내 이놈 그러는 겁니다. 아니 아무도 없는데 어디서 나지? 야 이놈아 위를 봐라. 위를 보니까 한국전력에서 파견 나온 직원이 전기공사하고 있는데 다 보고 있는데 인생이 마치 그렇다 이겁니다.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는 거예요. 내가 눕는 것, 일어서는 것, 하는 말, 행동 다 보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보시는 음란 간음은 이렇습니다. 마태복음 5장 2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여인이, 아름다운 여인이 있습니다. 그 여인을 안 보면 교통사고 나잖아요. 예, 보는 것은 괜찮습니다. 근데 그거를 한 번 더 봤다. 그럼 내 마음에 음란한 마음이 있다고 보시면 딱 맞아요. 멋있는 남자가 지나갔는데 여성분들 잘 들으세요. 자기도 모르게 한 번 돌아봤다. 그럼 마음이 품은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근데 돌아간 고개가 많잖아요.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남자를 보고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육체로 간음한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이미 간음했다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육체로 간음한 사람이 있고 마음으로 간음한 사람이 있습니다. 마음으로 간음한 사람이 수백 명, 수천 명이 될 수 있다니까요. 여기 있는 이 사람은요. 참 발을 보면은 정면을 향해 가고 있는데 고개는 돌리고 돌아가고 있죠. 이게 뭐예요? 마음의 이 여인을 지금 품고 있는 겁니다. 이 아빠가요 얼마나 자상한지 몰라요. 휴일날 자기 딸아이를 그네를 태워주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병원에 입원하는 일이 생겼어요. 한번 봐보세요. 아이고. 보셨어요? 근데요, 아이고 저 머스마 봐라 그러는데요. 그 마음이 똑같이 우리에게도 있지 않습니까? 이분은 이발하다가 지금 깜짝 놀라는 겁니다. 길 건너편에 이 아저씨도 이 이발사도 지나가는 이 여인을 보는 거예요. 보는데 1초, 2초, 3초 이상 봤다. 마음이 품은 겁니다. 이 음란한 죄에 대해서 하나님이 동물을 통해서 이렇게 비유합니다. 에레미야 2장 24절에 너는 광야에 익숙한 들 암나귀가 그 송역이 동함으로 이 안내를 내는 이제 암나귀가 있습니다. 성 페로몬을 내뿜어요. 그러면은 이제 수컷이 찾아오게 되고 그리고
그것이 풀려야 끝이 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음란죄, 간음죄, 이것이 너무너무 심한 죄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송욕의 때에 누가 그것을 막으리요? 그것을 찾는 자들이 수고치 아니하고 그것의 달에 만나리라. 음란죄, 간음죄는요, 그렇게 크게 수고하지 않고도 짓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첫 성관계를 가진 시기를 조사해 봤더니 중학교 때가 57%입니다. 유부남 73%가 결혼하고서도 다른 여자하고 잠을 잔 경험이 있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랑한다면은 결혼하기 전에 성관계 괜찮다고 말하는 사람이 77%인데 20, 30대 미혼 여성 500명에게 물었더니 이렇게 답했습니다. 신명기 22장 22절에서는 그 일이 참되어 그 처녀에게 처녀인 표적이 없거든 그를 돌로 쳐 죽일지니 신혼 첫날 밤에 처녀인 사람에게 처녀인 표적이 없으면 돌로 쳐 죽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남자는 양심에 그 흔적이 있지 않습니까? 도대체 누구랑 사귀는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잠언 6장 29절에 무릇 그를 만지기만 하는 자도 죄 없게 되지 아니하리라. 마음에 품은 것이 간음이라면 만지는 것은 당연히 더 큰 죄죠. 어깨만 주물러도 성추행입니다. 성관계가 없어도 마음이 끌린 상태는 바람을 피웠다는 법적 정의가 내려졌습니다. 정신적인 애인도 불륜입니다. 사람은 음란한 마음을 다 소유하고 있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자기는 아니라고 얘기를 해요. 예수님 당시에 어떤 여자가요,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혀서 왔습니다. 모세율법에는 돌로 쳐 죽이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가만히 계시다가요, 음란한 마음이 없는 자가 있는가? 이런 메시지를 던지는 거예요. 요한복음 8장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저희가 묻기를 마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가라사대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예수님이 이 말씀 하시니까요, 많은 사람들이 양심의 가책을 느낀 거예요. 그렇지, 이 여인은 간음을 했는데 운이 안 좋게 들킨 거예요. 나는 간음을 했었는데 안 들켰어요. 이 사람은 육체적으로 간음했지만 나는 마음으로 간음을 했다는 거죠.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군중의 반응이 이렇습니다. 요한복음 8장 9절에 저희가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받아 어른으로 시작해서, 왜 어른부터 갔습니까? 지은 죄가 많잖아요. 젊은이까지 하나씩 하나씩 나가고 다 떠나갔다고 돼 있어요. 간음한 여인과 자신들이 동일한 죄인임을 인정한 거 아니겠습니까? 누가 누구를 손가락질할 수 있느냐 이거죠. 도적과 간음하는 자들과 연합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인생입니다. 시편 50편에 보게 되면 악인에게는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교훈을 미워하고 내 말을 내 뒤로 던지며 하나님의 법을 자기하고 관계없는 것으로 여긴다고 되어 있는 겁니다. 그리고 도적을 보면 어디서 훔쳤어? 나도 좀 하면 안 돼? 세금을 탕감을 받는 방법을 알았습니다. 이게 불법이에요. 근데 그거를 보고 그러면 안 되잖아! 라고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되는 거야? 간음을 하는 사람을 만났습니다. 바람 피우는 친구를 만났어요. 여보게 친구, 그러면 안 되잖아! 나도 좀 소개해줘! 이렇게 살아간다 이 말이에요. 죄가요, 꽉 찼습니다. 마음으로 음란과 간음죄가 가득하고 말로 음란과 간음죄가 많습니다. 음담 폐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낯뜨거울 정도입니다. 행동으로 음란과 간음죄를 짓죠. 그래서 마음에서 말로 행동으로 이런 죄를 짓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을 보고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악을 짓기를 물마심같이 하는 가증하고 부패한 사람이겠느냐. 썩어 문드러졌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내가 죄가 없다고 말한다는 것이 말이 되느냐 이겁니다. 자, 이제 거짓말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은 무조건 예라고 대답하시면 됩니다. 여러분은 지금까지 한 번도 거짓말한 적이 없으시죠? 대답하셔야 돼요. 예라고 대답하셔야 돼요. 그러면 거짓말 한 죄가 또 추가되는 거예요. 죄 없다고 하도 하니까요. 거짓말은요, 사실과 어긋나게 말하는 겁니다.
속이는 거예요. 참 누군가에 의해서 거짓말로 인해가지고 그 고난을 당해본 사람은 정말 너무너무 속이 상하죠. 출애굽기 20장 16절에 보면은 이웃에 대해서 거짓 증거하지 말라고 됐습니다. 거짓 증거하지 말라. 거짓 증거는 무엇입니까? 그 사람에게, 상대방에게 엄청난 피해를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는 거예요. 특히 재판하는 일에 그런 일이 있지 않습니까? 거짓말은 나무처럼 자란다고 되어 있습니다. 사소한 거짓말 하나로 인해 가지고 큰 일이 벌어질 수가 있어요. 최초의 거짓말이 무엇입니까? 에덴 동산에 있었죠? 사단 마귀가 무엇이라고 얘기했습니까? 창세기 3장 4절에 뱀이 여자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어라.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근데 그걸 먹음으로 인해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왔습니다. 이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아담 한 사람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 먹음으로 인해 가지고 모든 사람에게 죄가 들어온 겁니다. 여자는 죄의 밭이 되고 남자는 죄의 씨를 뿌리게 된 거예요. 거기서 태어난 게 누구냐? 죄인인 겁니다. 내가 죄를 지어도 죄인, 내가 죄를 짓지 않아도 죄인입니다. 제 성씨가 윤가예요, 윤가. 제가 잘 살아도 윤가, 맞죠? 못 살아도 윤가예요. 여기 우씨성 가진 분 계시죠? 잘 살아도 우씨, 못 살아도 우씨입니다. 거짓말에는 엄청난 위력이 있습니다. 잠언 25장에 보게 되면 18절 이하에 거짓말의 위력은 몽둥이로 사람을 피는 것과 같고 칼로 찌르는 것 같고 뾰족한 살로 이 화살이죠. 화살이 날아와서 몸에 박히는 것 같은 그런 엄청난 위력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이 거짓말을 쉽게 생각한다니까요.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시편 101편 7절에 거짓 행하는 자가 내 집 안에 거하지 못하며 거짓말하는 자가 하나님의 목전에 서지 못한다는 건 뭘 얘기할까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는 거예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는 거예요. 사람은 8분의 한 번꼴로 거짓말하고 정치인과 변호사들이 능숙하게 거짓말을 잘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사람들끼리 다툴 때 서로 기억하는 내용이 달라서 난감한 경우가 많은데 실제로 같은 사건을 두고요. 다르게 기억하기도 하지만 한쪽이 거짓말을 할 때가 많다고 얘기를 합니다. 우선 반사회적 인격장애자들은요. 실제로 죄의식이 없이 거짓말을 잘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거짓말을 하는지 알아내느냐? 거짓말 탐지기를 가지고 알아내는 거예요. 그런데 인간의 마음속에 이런 것이 있다고 얘기합니다. 죄의식 없이 거짓말을 하는 이들은 무의식 속에 숨어있는 악한 심성을 여과장치 없이 그대로 행동화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정수기가 있는데 필터가 오래됐거나 필터가 없다고 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런 것처럼 무의식 속에 숨어있는 악한 심성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아담에게로부터 물려받은 그 죄의 기질입니다. 이혁재 씨라고 하는 코미디언이 있어요. 그분의 아내가 초등학교 선생님이었는데 경찰청에다가 의뢰를 했어요. 우리 남편이 비상금을 얼마나 가지고 있는지 확인해달라고 의뢰를 했습니다. 근데 경찰이요. 비상금 있는지 없는지 뭐 확인하면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남의 차를 긁고 도망간 적이 있습니까? 이혁재 씨 눈이 막 흔들리는데요. 아니요, 그러니까요. 탐지기는 거짓말이라고 표시를 내는 거예요. 당신은 당신의 아내 말고 다른 사람, 다른 여자에게 눈을 돌린 적이 있습니까? 눈이 막 흔들리면서 입은 아니요 그러는데요. 거짓말 탐지기는 여전히 또 거짓말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걸 보시면서 야 저놈 저 이혁재 저놈 봐라 그러지 말고요. 자기를 하고 비춰보셔. 자기 앞에 한번 비춰보셔. 한번 보시겠습니다. 거짓말을 하면 발각대의 염려와 긴장감으로 억제할 수 없는 신체적 변화가 나타난 양의 의뢰자를 만나보겠습니다. 바로 이혁재 씨의 부인 신경혜 씨입니다. 남자들은 흔히 아내 몰래 비상금을 챙긴다고 하는데요. 저희 남편도 비상금이 있는지 있으면 얼마쯤 있는지 궁금해서 의뢰를 했습니다. 부인의 의뢰 사실을 전혀 모른 채 검사실로 향하는 이혁재 씨. 당신은 아내 말고 다른 여자에게 눈을 돌린 적이 있습니까? 아니요. 아니요. 그럼 그렇게 사정 없이 올라갑니다. 맞아요. 당신은 남의 차를 긁고 도망간 적이 있습니까?
대한 그래프를 상상하고 맙니다. 당신은 아내가 모르는 기상금을 가지고 있습니까? 아내가 모르는 기상금을 가지고 있습니까? 그런 분위기에 대한 바로 그 질문이에요. 이영재 씨의 생각과는 다르게 그래프는 쭉 올라가는데요. 와, 저때 뜨끔하다. 지금 다 나와요. 여기가 나와요. 이제 다시 묻겠습니다. 이번엔 솔직하게 대답해 주기 바랍니다. 아내 몰래 숨긴 비상금 있습니까? 주식도 해. 양심이라고 하는 것이 사람이기 때문에 양심에 찔리는 소리를 자기보다 힘이 약한 사람이 이야기해도 있잖아요. 떨림이 있는 겁니다. 사람 앞에서도 모든 죄가 다 드러나는데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전지전능하신 우리 마음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가 다 드러나지 않겠습니까? 반드시 그 죄가 드러나는 때가 있게 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걸어온 길을 다 알고 계셔요. 여기 있는 이분이 저는 어떻게 걸어가는지 알고 있습니다. 발자국을 보면은 어떻게 걸어가는지 알 수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시편 59편 7절에 그 입으로 악을 토하며 그 입술에는 칼이 있어 이르기를 입으로 뭘 토하냅니까? 악이 쏟아져 나온다는 거예요. 입술에는 뭐가 있습니까? 칼이 있다는 칼. 그러면서 누가 들으리요? 누가 들으리요? 한다는 겁니다. 시편 94편 9절에 귀를 지으신 자가 듣지 아니하시랴? 눈을 만드신 자가 보지 아니하시랴? 하나님은 다 듣고 다 보고 계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그 모든 죄를 컨센서스, 우리 양심에다가 다 기록을 해놓으셨어요. 잠언 20장 27절에 보면은 사람의 영혼은 여호와의 등불이라 사람의 깊은 속을 살피느니라 여호와는 사람의 영혼을 환히 비추시고 마음속 깊은 곳까지 살펴보시는 분이라고 되어 있는 겁니다. 우리 양심에 기록되는 죄가 있어요. 시편 44편 21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이를 더듬어 내지 아니하셨으리까? 더듬어서 찾아내는 일이 있습니다. 대저주는 마음의 비밀까지 아시고 시편 139편 3절 4절에서는 나의 길과 눕는 것을 감찰하시며 나의 모든 행위를 잊게 하신다는 건 뭐예요? 너무나 잘 알고 있다는 겁니다.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십니다. 우리의 죄악을 주의 앞에 놓으시며 우리의 은밀한 죄를 주의 얼굴빛 가운데 두셨사오니 하나님 앞에 우리 양심에 기록되어 있는 이 죄는 숨길 수가 없는 겁니다. 이게 너무나 심각한 거예요. 그리고 여기 보면요. 하나님 앞에 사람이 어떤지를 좀 알아야 되는데 욥기 25장 4절에 보면은 그런즉 하나님 앞에서 사람이 어찌 의롭다 하며 부녀에게서 난 자가 어찌 깨끗하다 하랴. 왜 부녀에게서 난 자가 깨끗하지 못하냐면요. 죄인인 엄마에게 엄마가 죄인인 아빠의 씨를 받아서 태어난 게 누구냐? 죄인이 태어난 겁니다. 그런데 그 죄인들이 자기는 의롭다고 믿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쩔 수 없이 이런 비유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하물며 벌레인 사람 구더기인 인생이랴. 구더기하고 비유해서 인생을 어떤 상태인지 소개하고 있는데 이게 옛날 화장실이잖아요. 자, 여기 보면은 이 구더기는 엄청 더러운 구더기고 여기는 뭐 적당히 더러운 구더기입니다. 그리고 이 구더기는 이름이 깨끗한 구더기예요. 내일 점심때 곰탕 드실 때 제가 이거 택배로 보내드릴게요. 요만큼. 한 마리도 넣어서 못 먹습니다. 구더기가 화를 내는 거예요. 아니 여보시오 사람아 나같이 깨끗한 구더기가 어디 있는데 난 한 번도 더러운 곳에 간 적이 없단 말이에요. 나는 더러운 곳을 한 번도 묻혀본 적이 없단 말이에요. 사람이 뭐라고 얘기할까요? 구더기 자체가 더러우니라. 인간 자체가 더러운 것입니다. 사람은 그걸 모르고 있는 거예요. 욥기 35장 6절에 보면은 내가 범죄한들 하나님께 무슨 영향이 있겠으며 구더기가 더러운 곳이 더 묻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겠느냐. 또 말하기를 내가 의로운들 하나님께 무엇을 드리겠으며 그가 내 손에서 무엇을 받으시겠느냐. 구더기가 제가 누워야 될 방을 청소해 준다 하면은 제가 고마워하겠냐 이겁니다. 불가하죠. 인생이 하나님을 위해서
어떤 의로운 행동을 할 수 있겠느냐? 없다는 거예요. 근데 좋아하는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8절에 내 악은 너와 같은 사람이나 해야 할 따름이요 내 의는 인생이나 좋게 할 뿐이니라. 인생은 의로운 사람이 한 명도 없는 겁니다. 이거를 모르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이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왜 죄를 지을까? 이런 찬송이 있어요. 내 마음 깊은 곳 무엇을 생각하고 있나 거룩하고 아름다운 것 그런 것 있다 하겠나 내 마음 깊은 곳 악한 죄뿐이네. 여러분 마음속 깊은 곳에 누군가를 미워하고 싶은 마음 있지 않으세요? 나보다는 형을 더 생각해주는 그 부모님을 미워하는 그 마음 있지 않으세요? 누군가를 정말 죽이고 싶을 정도로 증오하는 마음 있지 않으세요? 이런 죄가 끊임없이 올라오는 거예요. 정말 선하게 착하게 살고 싶은데 왜 안 됩니까? 그 이유를 말씀드리려고 해요. 로마서 7장 18절에 보면은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내 육신에는 선한 것이 없다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선을 행하기 원하는 마음은 있다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치 아니하는 바 악은 행하는 도다. 이 말을 하고 있는 이 사람도 괴로운 거예요. 정말 용서하고 싶고 사랑하고 싶고 포용해 주고 싶고 하는데 안 되는 겁니다. 왜 안 되느냐? 로마 7장 20절에 만일 내가 원치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뭐라고 됐죠? 죄니라. 자기가 죄를 지어놓고 자기가 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마치 이런 겁니다. 오징어가 위험한 순간을 만나면 먹물을 뿜어내죠. 그것은 뭐예요? 자기가 하는 거예요? 본성이에요? 본성이에요, 본성. 그건 타고난 겁니다, 타고난 거예요.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아하! 나는 태어날 때부터 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내가 죄를 짓지 않고 살고 싶어 하지만은 나도 모르게 죄를 지을 수 있는 환경이 되고 그런 여건이 되면은 본성적으로 죄가 나오는구나. 이거를 깨달은 겁니다. 내 안에 거하는 죄라고 하는 것은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기질, 유전을 말하는 거예요. 본성이라고 하는 것은 본래부터 타고난 성질을 말해요. 이걸 쉽게 설명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표범을 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13장 23절에 보게 되면은 표범이 그 반점을 변할 수 있느냐? 표범이 이 반점을 뺄 수 있느냐? 여러분 뺄 수 있을까요? 못 뺍니다. 그런 것처럼 악에 익숙한 죄인인 너가 선을 행할 수 있다고 생각하느냐? 불가하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행하는 선도 위선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오징어는 본성이 뭡니까? 위험하면 먹물을 뿜어내고 개는 아무리 노력을 해도 직진할 수가 없어요. 앞으로 나갈 수가 없어요. 옆으로밖에 갈 수가 없어요. 바로 걸으라고 해도 안 되는 거예요. 인생이 태어날 때부터 그렇다는 겁니다. 죄송합니다만. 사람의 마음 속에 이런 것이 있어요. 항아리 속에 물이 있는데 목마르실 것 같은데 한 컵씩 떠서 드릴까요? 아시는 분들은 대답하지 마시고. 한 컵 떠 드릴까요? 대답 안 하시는 게 현명한 거예요. 자, 봐보세요. 이게 항아리 단면을 딱 보여드리면 아셔요. 세상에, 세상에. 이게 봤더니 물 또는 그릇이 통이 아니고 구정물통이에요. 오물통인 거예요. 오물통. 누가 안 건들면요. 다 가라앉아 있어요. 그렇죠? 근데 이제 이 항아리는 사람의 육체로 표현할 수 있고 오물은 사람의 마음이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막대기가 뭐냐? 이 막대기가 뭐냐면요. 욕심이에요. 욕심. 욕심이라는 이 막대기가 휙 한번 지나가잖아요. 그러면 오물이요. 싹 쏟아 올라와요. 음란죄, 간음죄, 시기, 질투하는 죄, 도둑질하고 싶은 마음, 거짓말은 하는 죄, 이 온갖 더러운 죄가 싹 쏟아 올라와요. 시간 지나면 또 싹 가라앉았다가 또 때가 되면 또 올라오고
그래서 사람도 자극을 받으면 죄가 올라오게 되었습니다. 영수철의 기지는 뭐예요? 튀어오르는 성질 있잖아요. 봄이 되면 어김없이 그 단단한 땅을 뚫고 이 환경만 되면 싹시 올라오잖아요. 죄의 기질이 그렇다고 하는 겁니다. 어떤 사건이 생기면 사람 속에 있는 것이 나오는 이게 악한 마음이에요. 이 꼬마 아이 보세요. 이 속에 얼마나 악한 마음이 있어요. 자기 편이 이겼으면 좋겠는데 이런 온갖 더러운 것이 마음속에 꽉 차 있는 겁니다. 아, 주차하지 말라고 했잖아. 참다 도저히 안 되니까 여기를 유리창을 깨가지고 음식물 쓰레기통을 던져놨어요. 자기 집 앞에 주차하지 말라고 하니까 옥상에서 맷돌을 던져놓은 거예요. 이렇게 악한 마음이 저의 속에, 여러분 속에 있다니까요. 그럼 이런 악한 마음이 어디서 시작이 됐느냐? 창세기 2장 16절에 보면은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가라사대 동산 각종 나무의 실과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정녕 죽으리라. 여기서 그 사람, 내가가 누구냐면 우리의 조상 아담입니다. 근데 이 아담이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었어요. 먼저는 여자가 먹고 그리고 남편인 하와가 아담에게도 먹게 한 겁니다. 여자가 그 나무를 본 즉 먹음직도 하고 먼저는 봤죠. 마음에 품었어요. 먹어볼만 하겠는데 그리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워 보였습니다. 이제 죄가 들어오니까 이제 꿈틀게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자가 그 실과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한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이때부터 죄가 시작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이 죄의 시작이 욕심인데 야고보서 1장 15절에는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으면 하나님처럼 된다는 그 말에 욕심이 나가지고 그걸 먹은 거예요. 그 결과로 인생은 하나님을 떠나는 우상 숭배죄를 짓고 부모를 공경하지 않고 살인죄를 짓고 간음을 행하고 도둑질하고 거짓말하고 탐심을 하는 그러한 죄를 짓고 살아온 겁니다. 로마서 5장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한 사람의 순종치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아담 한 사람이 죄인 됨으로 인해서 모든 사람이 죄인 됐고 나도 죄인 됐고 아버지도 죄인이 됐고 할아버지도 죄인이 된 겁니다. 김씨성이 왜 김씨성입니까? 아버지가 김씨고 할아버지가 김씨니까 김씨인 거예요. 그럼 우리는 죄씨입니다. 영혼이 죄씨예요. 왜? 아담으로부터 시작돼서 나까지 왔기 때문에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은 다 죄인입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성경은 말합니다. 의인은 한 명도 없다. 왜? 다 아담 자손이기 때문에. 그게 죄의 결과로 아담이 죽어야 될 자리에 짐승이 대신 죽어줬습니다. 가죽옷을 지어서 입혀주셔서 육체가 살아나는 일이 있었고요. 그런데 사람 속에 있는 영혼은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어진 상태가 되었어요. 그걸 보고 에스겔 18장 4절에서는 범죄하는 그 영혼이 죽으리라. 구원을 받아야 된다, 거듭나야 된다라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 여기에 있어요. 육체는 원래 죽어야 됩니다. 영혼도 죽어야 돼요. 죄를 범했기 때문에. 근데 안 죽었잖아요. 근데 원래 아담과 하와가 죽어야 될 그 대신해서 짐승이 대신 피를 흘려 죽음으로 가죽옷을 해 입음으로 인해가지고 육체는 살게 되는 길이 열렸고 영혼은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어져 버린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영혼이 다시 살아나느냐? 이 말은 어떻게 해야 죄가 용서되느냐라는 의미입니다. 죄가 용서되면 영혼이 다시 살아나서 하나님과의 교제가 회복이 되고 천국에 갈 수 있는 그 길이 열리게 된다는 의미예요. 하나님 말씀하기를 예수님을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죄가 해결돼서 하나님과의 끊어진 교제가 회복이 되지 않으면 천국에 갈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모르니까 자기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도 몰라요. 자기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죄인인 것을 모르고 의롭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 영혼이 죽어있는데도 불구하고 죽어있는지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서 알려주시는 거예요. 먼저 구원받은 사람을 통해서 알려주고 계시는 거예요. 로마서 5장 12절에 이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모든 사람이 지옥갈 운명에 있다는 거죠.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천국에 갈 수 있는 사람은 한 명도 없다는 겁니다. 시편 58편 3절에 악인은 모태에서부터 멀어졌으며 나면서부터 곁길로 나아가 거짓을 말하는 도다. 악인은 태어나는 그 아기를 보고 성경은 악인이라고 말합니다. 악인은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멀어졌고 하나님과 멀어졌고 정로에서 멀어졌고 나면서부터 거짓말하고 시기 질투하고 곁길로 나아간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한 이후에 우리아를 죽이고 그 죄를 숨긴 상태에서 하나님의 책망을 듣고 후에 쓴 시가 시편 51편입니다. 내가 제약 중에 출생하였으며 모친이 죄 중에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내가 이런 죄를 지은 걸 보니까 내 속 깊은 데서부터 살인죄, 간음죄를 행할 수 있는 그런 죄의 본성, 기질이 있다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영어 성경에 보면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확실합니다. 틀림없습니다. 나는 태어날 때부터 죄가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머니가 나를 임신한 순간부터 죄가 가득 차 있었습니다. 언제부터 죄인입니까? 어머니 자궁에서부터 죄인인 겁니다. 그래서 야인이가요. 땡깡을 부려요. 막 때를 쓰는데요. 엄마가 아빠가 보이면 막 울어요. 안 보이잖아요? 뚝 그쳐요. 왜? 알거든요. 안 보이는데 울어봐야 소용없잖아요. 자, 한번 보시죠. 또 끝이죠? 나면서부터 곁길로 나아가 거짓말을 하는 도다. 태어날 때부터 죄의 기질이 있는 겁니다. 저같이 이제 성장하면 어떻게 죄를 지을까요? 따라서 해봅니다. 고상하게 죄를 지어요. 못 배운 사람은 때려가지고 뺏어요. 많이 배운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서류 몇 장 써서 통장으로 입금되게 죄를 지어요. 자, 여기 무슨 나무죠? 네? 사과나무예요. 왜 사과가 열렸을까? 배가 안 열리고. 그렇죠. 왜 감이 안 열리고 포도가 열렸을까? 그렇죠. 포도나무니까요. 그럼 나는 왜 죄가 열릴까? 죄나무이니까요. 간단한 겁니다. 이걸 깨닫는데 저는 10년 걸렸어요. 저는 용납할 수가 없었어요. 제가 꽤 의롭다고 생각했거든. 죄 덩어리면서. 자, 죄인이 출생해서 죄를 짓고 사망을 향해 가는 것이 인생입니다. 이거를 하나님이 알게 해주신 거예요. 여기 어르신을 보면 지팡이 짚고 있는데 죄가 너무 많은지 몇 가만히, 한 가만히, 두 가만히, 세 가만히, 네 가만히, 다섯 가만히, 여섯 가만히 이렇게 죄가 많은 거예요. 이 죄를 반드시 해결해야 됩니다. 로마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매 모든 all men, 모든 사람입니다. 어떤 사람은 죄가 많을 수도 있고 적을 수도 있지만 다 죄인이지 않습니까? 키가 작은 사람도 사람, 키가 큰 사람도 사람, 많이 배운 사람도 사람, 적게 배운 사람도 사람이죠. 죄가 많고 적고에 상관없이 죄가 있으면 다 죄인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모든 사람은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는 말입니다. 결국 나는, 우리는 모든 사람은 죄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태어날 때부터 타고난 기질이 죄를 가지고 태어난 겁니다. 여기 뭐라고 써 있습니까? 출생의 비밀을 오늘 알게 된 겁니다. 태어날 때부터 죄인이었어. 죄의 기질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말씀 잘 들으셨기 때문에 또 체조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건강박수였습니다. 힘드시죠? 네, 각자 한번 끼겠습니다. 각자 한번 끼고요. 앞으로 쭉 밀어주시고 왼쪽으로 한번 가겠습니다. 네, 오른쪽으로.
왼쪽으로, 네, 오른쪽으로, 왼쪽으로, 네, 오른쪽으로. 위로 한번 쭉 올려주세요. 쭉 손 내쉬고 그 상태 왼쪽으로 가겠습니다. 왼쪽, 오른쪽. 한 번 더 왼쪽, 오른쪽. 뒤로 한번 쭉 보내주세요. 네, 됐습니다. 예, 체조하는데 무려 4분이라고 하는 시간을 썼습니다. 오늘 제 말씀을 듣고요, 최소한 4분 이상은 내가 하나님 앞에 죄가 있는지 없는지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정말 잠깐의 건강을 위해서도 내가 4분 동안을 투자했잖아요. 그런데 내가 4분 이상을 투자해서 내가 죄가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하게 된다면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그 첫걸음이 시작이 될 수 있거든요. 자, 그럼 이제 나머지 시간 동안에 또 이어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한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십계명이라고 하는 것을, 만 가지 율법을 왜 주셨을까요? 대부분 사람들이 생각할 때 지키라고 주셨죠. 예, 저도 지키라고 주신 줄 알았어요. 그런데 구원을 받고 난 뒤에는 하나님의 사랑의 힘에 의해서 그 십계명을 지킬 수 있는 힘이 생겨서 지킬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기 전에는요, 목적이 있어요. 내가 태어날 때부터 죄인으로 태어났다는 것을 말씀을 드렸잖아요. 자기가 악인이고 죄인인데 이걸 못 깨닫고 있으니까 이걸 깨달아 알으라고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겁니다. 여기 거울이 있습니다. 거울 보이시나요? 예, 거울이 있어요. 제가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세상에서 여러분 제가 제일 미남이지 않습니까? 그럼 여러분이 뭐라고 얘기할까요? 따라서 해봅니다. 목사님, 거울 좀 보세요. 예, 그 무슨 말이에요? 거울 보고 내 상태를 확인하라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가 죄가 있는지 없는지, 너가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처럼 의인인지 악인인지 판단을 해보라고 십계명을 주신 거예요. 자, 화면 보겠습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에 하나님께서 십계명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 허락해 주셨는데, 자, 여기에 이제 참 멋있는 목걸이가 하나 있습니다. 고리가 참 연결되어 있죠. 여기에서 고리가 몇 개 끊어지면은 딸랑 하고 끊어질까요? 하나만 끊어져도 다 끊어지는 거예요. 십계명이 이렇게 많은데, 만 가지 계명이 이렇게 많은데, 성경에서는 그 중에서 한 가지를 한 번만 범해도 천국에 못 간다고 되어 있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두 개를 끊어진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한 개가 끊어진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떨어지는 것은 마찬가지다라는 그런 말이에요. 천국이라고 하는 곳에 이렇게 고리가 연결되어져 있는데, 이 계명 가운데 내가 한 가지를 한 번만 범했다면 그것으로 인해서 불못에 던져지는 것이 인생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혹시 여러분들이 부모를 공경하는 그러한 이 법을 잘 지켰다고 해봅시다. 그런데 내가 간음을 했어요. 그럼 이 간음한 것 때문에 내가 떨어지는 거예요. 야고보서 2장 10절에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에 거치면, 하나를 범하면 모두 범한 거나 매 한 가지다, 이 말이에요. 간음하지 말라 하시니가 또한 살인하지 말라 하셨은즉 내가 비록 간음하지 아니하여도 간음죄를 범하지 않았다고 잘했다. 그런데 살인을 했다면은 율법을 범한 자가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해 없으시기 바랍니다. 율법은 내가 죄가 있다는 걸 깨달아 알으라고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 계명 가운데 이 사람은 참 많이 지켰네요. 하지만 거의 끝자락에 가서 이 고리가 끊어진 거예요. 안타깝죠. 자, 여기 이 요트가 하나 있는데 꽤 비싼 요트입니다. 근데 여기에 배 밑에 구멍이 났는데 몇 개의 구멍이 나면은 이 배가 가라앉을까요? 하나입니다. 하나. 두 개의 구멍이 생긴 것보다는 좋겠지요. 시간의 차이가 있을 뿐이지 가라앉는 건 매 한 가지라는 겁니다. 여기 1번, 2번, 3번 이 학생들이 있는데 어쩌면은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2번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돼요. 하지만 2번보다 작은 죄를 가지고 있는 이 소녀도 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잖아요. 3번은요?
죄가 많잖아요. 그럼 누가 죄인일까요? 라고 문제가 나왔습니다. 여러분 뭐라고 얘기하겠습니까? 1번도 죄인, 2번도 죄인, 3번은 당연히 죄인이죠. 답은 뭐예요? 다? 모두 다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럼 죄가 얼마나 있으면은 지옥에 가느냐? 마태복음 5장 26절에 보면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홀이라도 남김이 없이 다 갚기 전에는 결단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불못에서 못 나오는데 홀이만큼만 있어도 못 나온다고 되어 있습니다. 홀이가 뭐냐? 화폐 중에 가장 작은 단위예요. 우리나라로 얘기하면 1원어치 재만 있어도 못 나온다는 겁니다. 또 다른 뜻으로는 소터럭의 길이의 1000분의 1만큼만한 재만 있어도 못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면 뭡니까? 내가 지은 죄 때문에도 못 가고 십계명 앞에서 내가 죄인이고 손 들고 나오라는 거예요. 그 죄가 적은 사람은 그럼 억울해요? 억울하지 않아요? 죄가 실질적으로 간음을 몸으로 한 사람하고 마음으로만 간음을 한 사람하고 똑같이 지옥에 갔다. 억울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화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가 있을진저 벳세다야. 너희의 행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서 행하였다면 저희가 벌써 배옷을 입고 제에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두로와 시돈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심판받고 지옥에 가는데 두로나 시돈의 도시도 던져지고 고라심과 벳세다 도시도 심판을 받는다는 겁니다. 그런데 두로와 시돈이 고라심과 벳세다보다 견디기 쉽다는 거예요. 두로와 시돈 지역이 지중해 해안가에 있습니다. 이들이 고라심과 벳세다, 이 갈릴리 지역이잖아요. 이곳에서 예수님이 더 많은 사역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그들이 듣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심판날에 고라신 사람들과 벳세다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두로와 시돈 사람들보다 더 큰 심판을 받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구원을 안 받겠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죄라도 적게 지어야 됩니다. 율법에서 가장 중요한 기능이 무엇입니까? 로마 3장 20절에는 율법의 행위로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다. 그럼 율법을 왜 주셨습니까? 율법으로는 죄를 가질까요? 깨달음이니라. 내가 죄인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해주는 도구가 율법이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이라고 하는 거울 앞에 나를 비춰보니 내가 죄인인 게 맞잖아요. 율법은 다만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는 것뿐입니다. 여러분 더러운 곳이 묻었습니다. 그러면 저 봐보세요. 이 거울을 통해서 내가 더러운 게 묻은 게 확인됐어요. 그럼 이 거울로 가지고 씻어야 돼요, 이렇게? 어디 가서 씻어야 돼요? 물에 가서 씻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내가 죄인임을 인정하고 나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 율법을 지키는 자가 없다고 예수님이 말씀해 주셨어요. 요한복음 7장 19절에 보면은 모세가 너희에게 율법을 주지 아니하였느냐? 너희 중에 율법을 지키는 자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도다. 유대인 중에서 하나님이 택한 민족,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율법을 지키는 자가 없다고 했습니다. 근데 대한민국 사람이 율법을 지켜서 천국에 갈 수 있다? 불가합니다. 율법을 지켜서 천국에 가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엄히 명하셨습니다. 경고하셨습니다.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에 있나니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 가운데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있었어요. 율법을 지켜서 천국에 간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있었는데 그들에게 사도 바울이 말했습니다.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에 있나니 하나님 앞에서 아무나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십계명을 지켜서는 천국에 갈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겁니다. 또 경고해 주셨는데 갈라디아서 5장 4절에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율법을 통해서 천국에 가려고 하는 사람은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은혜에서 떨어진다는 건 뭘까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구원은요 인간의 행위로 불가능한 겁니다. 디도 3장 5절에 보면은 구원은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우리의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좇아 중생의 시슴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하나님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셔야만 내가 죄를 해결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은 따라서 해봅니다.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이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이것밖에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율법의 그 의미를 정확하게 아셔야 됩니다. 그 율법은 내 죄를 용서해 줄 수 있는 그 예수님께 인도하는 안내자 역할을 하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3장 24절에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몽학선생이 되어, 이 몽학선생은 안내자라는 뜻이에요. 안내자. 예수 그리스도에게 안내해 주는 그러한 선생의 역할을 하는 것이 율법이라고 하는 겁니다. 율법을 주신 목적은 첫 번째, 죄가 있다는 것을 알게 해주려고요. 두 번째는 우리 스스로 천국에 갈 수 없다는 것을 알게 하시려고요. 세 번째는 심판과 저주 아래 있다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네 번째는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고 이 율법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식인종들이요, 인도네시아의 탈리아보 섬에 식인종들이 있었는데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접하게 됐고 그들이 십계명의 말씀을 듣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저, 우리는 하나님 앞에 고민이 있습니다. 우린 사람들을 죽였어요. 그것도 난도질하고 조각을 해 죽였어요. 그때 우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법인 줄 몰랐습니다. 지금 우리는 하나님의 계명을 알았죠. 앞으로는 어떤 계명도 없지 않을 작정입니다. 저는 계속 가르쳤습니다. 십계명은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나타낸다고 성경은 가르칩니다. 그러나 우리가 십계명을 완전히 지킨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 법의 참목적은 우리가 어찌할 수 없는 죄인임을 보여주는 데 있습니다. 그러자 얼마 후에 이 사람들이 다시 와서 말했습니다. 우리는 지금 큰 고민에 빠져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계명을 알지만 그것을 도저히 다 지킬 수가 없어요. 십계명은 성경의 말씀처럼 그들 스스로가 어찌할 수 없는 죄인임을 알게 했던 것입니다. 인도네시아의 탈려보에 살고 있는 이 식인종들이요, 사람을 잡아가지고 난도줄에서 잡아서 먹었습니다. 실제로. 근데 그들이 그것이 죄인 줄을 몰랐어요. 근데 살인하지 말라 그 법에 딱 비춰보니까, 아, 내가 살인죄를 지었구나. 사람을 죽이는 살인죄를 지었구나. 그걸 깨닫게 된 거죠. 그리고 결론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 내가 어찌할 수 없는 죄인임을 깨닫게 해주는 것이 율법의, 예, 율법을 주신 목적이라고 하는 것을 알았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어떤 분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화면을 보시죠. 하나님은 왜 사람을 죄인으로 만드셨냐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저도 이게 의문이었습니다. 근데 솔로몬이 이렇게 말합니다. 전도서 7장 29절에 나의 깨달은 것이 이것이라. 곧 하나님이 사람을 정직하게 지으셨으나, 여기 사람은 누굴까요? 아담입니다. 아담을 하나님이 정직하게 지었어요. 근데 사람은 많은 꾀를 낸 거예요. 어떤 꾀를 냈습니까?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 하나님과 같이 되어, 하나님처럼 된다고 하니까 그것에 욕심이 났던 거예요. 그로 인해 가지고 죄가 이 세상에 들어오게 된 겁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말하기를, 그럼 왜 악인들은 잘 됩니까? 나는 계속 피해만 봐야 됩니까? 예, 너무 억울해하지 마십시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욥기 21장에 보게 되면은 어떤 사람이 너무너무 속이 상해서 외치는 거예요. 어째서 악인이 잘 살고 오래 술을 누리고 세력이 강합니까? 아이들을 내어보냄이 양떼 같고 춤추고 소고와 수금으로 노래하고 피립으로 즐기고 그날을 형통하게 지냅니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형통하게 지내다가 경각간에 음부에, 음부는 죽음 건너편의 세계인데 악인이 가는 곳은 지옥입니다. 그 지옥에 내려가느니라. 그럼 왜 당장 벌하지 않습니까? 당장 벌하면 저와 여러분도 이 세상에 없어요. 전도서 8장 11절에 악한 일의 징벌이 속히 실행되지 않으므로 인생들이 악을 행하기에 마음이 담대하도다. 그래서 하나님이 때로는 고난을 주셔서 자기 인생을 돌아보고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십니다. 전도서 5장 8절 이하에서는 너는 어느 도에서든지 빈민을 학대하는 것과 공의를 방멸하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하지만 그것을 이상히 여기지 말아라. 왜? 높은 자보다 더 높은 자가 감찰하고 있으니까. 그들보다 더 높은 자가 있으니까. 그분이 누굽니까? 만군의 여호와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다 보고 계셔요. 로마서 2장 4절에 보게 되면은
하나님이 왜 당장 벌하지 않냐면요.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근데 그 기회까지 멸시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의 풍성함을 멸시하는요. 하나님이 사람이 죽을 때까지 회개의 기회를 주십니다. 이 시간이 어떤 시간이냐? 사랑의 시간이에요. 부모가 자식을 징계하기는 하지만은 징계의 목적이 회개하기를 원하고 돌이키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는 거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이제 말씀을 들어봤더니 화면 보시죠. 이대로 가만히 있다가는 이 사해바다로 내려갈 운명입니까? 갈릴리 호수로 들어갈 운명입니까? 사해바다로 흘러 떠내려갈 운명이잖아요. 자, 나는 지금 어디 갈 사람인지 이제 마무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옥이라고 하는 곳이 있고 천국이라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천국은 죽음이 없는 곳이에요. 죽지 않는 곳입니다. 파라솔 그러면은 파라는 막는다는 뜻이고 솔은 태양이 태양빛을 말하죠. 태양빛을 막아주는 거대한 우산을 파라솔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럼 파라다이즈는 뭡니까? 다이즈는 죽음이죠. 죽음을 막아주는 곳이 어디냐? 죽음이 없는 곳이 어디냐? 천국인 거예요. 모든 사람은 그 천국에 가기를 원합니다. 근데 그 천국은 영원해요. 근데 죄인이 심판받고 가는 곳이 있는데 그것이 지옥입니다. 이 지옥도 영원해요. 지옥은 헬 이렇게 얘기하는데 지옥은 어떤 곳이냐면은 고통의 장소입니다. 의식도 살아있고 자신이 행한 일에 따라 보응을 받는 곳이 지옥이에요. 이 지옥이 실제로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지옥에 갑니까? 오늘 말씀을 듣고 내가 죄가 있구나. 그 사람 100% 지옥 갑니다. 그리고 죄 말씀을 듣고 두려운 마음 있는 사람 100% 지옥 갑니다. 내가 교회를 다녔지만은 죄에 대한 말씀을 들었을 때 두려움이 있다면은 죄가 완전히 해결되지 않은 거예요. 사랑이 마음속에 완전히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두려움이 있는 겁니다. 두려워하는 자들이 가고 믿지 아니하는 자들은 당연히 가겠지요. 살인자, 행음자, 술객들, 우상 숭배자들, 거짓말하는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는 일이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고 되어 있어요. 육체의 사망이 있고 내 영혼이 지옥에 던져지는 그 둘째 사망이 있는 겁니다. 요한에서 4장 18절에 보게 되면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의 두려움을 내어 쫓나니 내가 죄인이었고 죄로 인해서 지옥 갈 운명이 있었지만 하나님의 사랑을 통해서 죄가 용서된 경험이 있는 사람 그 사람은 두려움이 없어요. 그런데 이런 경험이 없는 사람은 죄 말씀을 들을 때 두려움이 있고 그 두려움으로 인해서 형벌이 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죽음 후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다고 하나님 우리에게 경고하고 계십니다. 요한계시록 20장에 보게 되면은 사람이 죽고 난 이후에 심판을 받는 모습을 기록해놨는데 또 내가 보니 살아있는 사람이 아니죠. 육체가 죽은 자들이에요. 물론 대소하고 그 보좌 앞에 섰는데 책들이 펴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책들에 기록됐다는 것이 뭘까요? 성경에 근거한 나의 죄악의 행위가 다 기록되어져 있는 책이에요. 얼마나 죄가 많으면은 복수예요. 책들이에요. 책들.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지우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지우더라.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진리를 알아서 천국에 가기를 원합니다. 사람이 태어나면은 모든 사람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어? 그러면 천국에 가겠네요. 예. 죽음을 맞이하기 전까지 죄를 용서받고 해결하면 생명책에서 이름이 지워지지 않아요. 하지만 죄가 해결되지 않으면 죽는 순간 그 이름이 지워져 버립니다.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백보좌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천사가 의인과 악인을 갈라낸다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여러분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가 악인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혁재 씨가 비상금 숨겨놓은 거 있지 않습니까? 흔들리잖아요. 다 찾아내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그 누구도 죄가 없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시편 50편 21절에 보게 되면은 내가 이 일을 행하여도 내가 잠잠하였더니 내가 나를 너와 같은 줄로 생각하였도다. 그러나 내가 너를 책망하여 너의 모든 죄를 너가 보는 눈앞에 차례로 베풀리라. 차례로 베푼다고 되어 있습니다.
차례. 죽음을 건너가는 순간, 첫날 배우셨죠? 임사체험을 한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자기가 살아온 삶이 한순간에 정리가 되고 자기가 지었던 죄가 다 드러났다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 내용과 일치하고 있는 거예요.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되고 죄가 있으면 지옥 불못에 던져지는 이 일이 있게 될 것입니다. 이 일이 반드시 있는 거예요. 죄는 세상에서는요 쉽게 드러나지 않습니다. 이 죄라고 하는 글씨가 잘 보여요 안 보여요? 잘 보이시죠? 죄라고 하는 이 글씨가 이곳에도 있거든요. 근데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죠. 이 세상은 어둠의 세상입니다. 그래서 죄를 지었는데 잘 드러나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의 보좌는 백보좌 심판대이기 때문에 작은 죄도 다 드러나는 겁니다. 하나님은 신문하실 것이 없어요. 이 세상에서도 육신이 죄를 범하면은 하나님 판사 앞에서 재판을 받고 죄가 드러나면 교도소에 수감이 되잖아요. 하나님 앞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영혼이 하나님의 심판 앞에 서게 되고 죄가 있게 되면은 영원한 불못 지옥에 던져지는 일이 있게 되는 겁니다. 이것을 저는 믿습니다. 왜 믿습니까?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 가운데 이 땅의 일에 대해서 많은 말씀을 주셨잖아요. 그 말씀이 사실이지 않습니까? 그렇다면은 하늘 일은 사실일까요? 사실이 아닐까요? 당연히 사실이죠. 성경에서는 무엇을 사실로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고 역사를 이끌어오시고 이끌어가고 계시고 죽음 이후에 그러니까 세계가 있다는 것도 믿을 수 있고 죽음 건너편에 천국이 있다는 것도 믿을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지옥에 대한 경고의 말씀을 이렇게 주셨습니다.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시는 자를 두려워하라. 지금 죽어있는 사람들은 하나님 믿지 않고 죽어있는 사람들은 그 영혼만 지금 지옥에 가 있어요. 그리고 그 영혼이 똑같이 우리가 육체를 입고 느끼는 그러한 고통을 느낍니다. 그리고 천년 왕국이 끝나는 그 시점에 하나님께서 지옥에 가 있는 그 사람들의 육체까지 부활시켜서 그 몸을 부활시켜서 영혼과 결합해서 완전한 지옥에 던져진다고 돼 있는 거예요. 이런 무서운 일이 있다니까요. 지옥에 대한 말씀이 이렇게나 많이 기록이 되어져 있는 겁니다. 지옥은 어떤 곳일까요? 어두운데 슬피 울고 이를 가는 곳입니다. 불이 있는데 왜 어두울까요? 불의 온도를 높일수록 색깔이 변하는데요. 가장 뜨거워질 때의 색깔이 새까만 색입니다. 그래서 지옥은 어두워요. 그리고 이러한 불을 잘 활용하면 좋겠지만은 이 속에 저와 여러분이 던져진다고 생각해 보세요. 2010년도에 사우나 세계대회를 열렸는데요. 110도의 고온에 이 선수가 1등하려고 버티다가요. 쪄 죽었어요.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리고 지옥은 구더기도 죽지 않고 꺼지지 않는 불로 소금치듯 하는 곳입니다. 너무너무 고통스러운 곳이고 물이 없어요. 영원히 구출될 가능성이 없는 곳입니다. 단테의 신곡 지옥편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기에 들어오는 자 모든 희망을 버려라. 지옥은 몇 개월, 몇 년 동안 죄값을 받고 끝나는 곳이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 저녁에 여러분이 죽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 세상을 떠나는 두려움이 밀려올 겁니다. 사랑하는 사람들과의 그 이별에 대한 두려움이 밀려올 거예요. 그리고 죽음 건너편에 내가 서야 할 그 하나님 앞에서의 그 두려움은 어떻게 감당하시겠어요? 영원히 불 가운데 징벌을 받는 곳이 지옥입니다. 천국 갈래? 지옥 갈래? 라고는 질문에 어느 누구도 지옥에 갈 거야! 이렇게 대답하는 사람 없어요. 특별히 죽음 앞에서는, 임종 앞에서는 그렇게 말하는 사람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본능적으로 지옥이 어떤 곳인지 우리는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옥을 하나님이 왜 만들었습니까? 아담 하와를 위해서는 천국을 만들어 놓고 지구를 디자인해 놓으셨어요. 이 지옥은 타락한 천사들을 보내기 위해서 만든 곳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사망의 길로 인간을 부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생명의 길로 우리를 부르고 있습니다.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영한 불에 들어가라. 결국은 이 죄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자들은 불못에 던져오게 되는 일이 있게 될 겁니다. 그 지옥에 대한 고통에 대해서 예수님이 이렇게 경고하셨어요. 마가복음 9장 43절 같이 읽겠습니다. 만일 내 손이 너를 범죄케 하거든 찍어버리라. 불구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을 가지고 지옥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가는 것보다 나으니라.
여러분 왼손 한번 내보세요. 여러분 이 왼손을 자르고라도 천국에 갈 수 있다면 가야 돼요? 안 가야 돼요? 가야 돼요? 제가 할머니 한 분한테 물어봤어요. 광주에서 제가 상담할 때. 할머니, 이 손이 범죄했기 때문에 이 손을 찍어버려야 천국 간다고 하는데 어떻게 하실래요? 난 못해! 그럼 병신되는데 내가 어떻게 해? 그래요? 할머니, 안녕히 계세요. 참, 성질도 급하. 생각 좀 할 시간 좀 줘봐. 좀 시간 지나서 밖에 있으니까 부르는 거예요. 갔더니 이러는 거예요. 뭐예요? 잘라야 간다며. 제가 표정도 안 변하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 아들한테. 작두 가져오세요. 할머니 표정이 비장해요. 제가 잘랐으면 여기 못 있죠. 그 할머니가 울었어요. 왜 마음이 바뀌었어요? 살 만큼 살았고 어차피 이 몸뚱이 죽으면 흙으로 돌아갈 것이고 영원한 천국이 있는데 그곳에 가야 되지 않겠어? 왜? 내가 얼마나 시집살이하고 못 배운 것에 대한 서름을 받고 그 고생고생하고 살았는데 내가 죽어서도 또 지옥에 간다고? 안 될 일이지. 나는 손을 자르고 발을 자르고라도 갈 수만 있다면 갈 거야. 그 할머니가 구원을 받았어요. 만일 내 발이 너를 범죄케 하거든 찍어버리라. 절뚝발이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발을 가지고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가는 것보다 나으니라. 손과 발만 죄를 지었습니까? 눈도 죄를 지었잖아요. 온몸이 죄 투성이잖아요. 내 온몸이 다 버려진다 할지라도 이 죄를 해결할 수가 없는 거예요. 무엇을 말할까요? 지옥은 절대로 가서는 안 되는 곳이라는 것을 비유적으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지옥에 던지우는 것보다 나으니라. 여러분 정말 지옥이 있다니까요. 가족들이 왜 전도할까요? 하루 종일 일하고 피곤한데. 아마 어떤 분들은 평생 하루에 2시간씩 5일 동안 처음 앉아 계신 모신 분도 계실 거예요. 힘들어하는 거 아는데 왜 그럴까요? 죽음 건너편에 세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불과 유황으로 밤낮 쉬지 못하는 고난이 있는 곳이에요. 지옥과 천국에 관련된 영상이 있습니다. 지옥이 있고 천국이 있습니다. 한번 봐보세요. 그때는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보좌 앞과 전사 앞에서 심판을 받으리라. 내가 살았노니 모든 무릎이 내게 꿇을 것이요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않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 자들과 음란한 자들과 귀신 우상 숭배 자들과 모든 거짓말하는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지오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하는 자들은 불못에 던지오리라. 그 몸과 영혼이 밤낮 힘을 얻지 못하고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고 영원히 고통 가운데 있으리라. 他们都要进入永恒的生命，就像天上的光辉永远闪烁。神为相信他的人所预备的。 전반의 영상은 지옥에 대한 부분이고 뒤에 나오는 영상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비해 놓으신 천국에 대한 영상입니다. 여러분 아들이 천국과 지옥이 있다면 어디 갔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손녀 손자가 천국과 지옥이 있다면 어디 갔으면 좋겠어요? 물어보나 마나 천국이죠. 이 세상에 복합부위 통증 증후군이라고 하는 영어 약자로는 CRPS라고 하는 그런 질병을 소유하고 있는 분들이 있어요. 그분들은 피 한 방울 나가는 게 없고 상처 난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느끼는 고통은 어떤 고통을 느끼냐면 도끼로 찍고 면도칼로 쓱쓱 베는 그런 고통을 느껴요. 지옥이 마치 그런 겁니다. 영혼만 가 있는데도 그런 고통을 느끼는 곳이 지옥입니다. 몸에 상처가 없는데 느끼는 고통을 갖고 있어요. 그들이 뭐라고 얘기하면 현실의 지옥이 있다면 바로 이러한 고통일 것이다 라고 얘기해요. 보시겠습니다.
구급차의 사이렌보다 더 날카롭게 도로를 찌르는 소리. 그것은 매일 밤 반복되는 미옥시의 절규다. 처절하기까지 한 신음은 그녀에게 엄청난 고통이 밀려왔음을 느끼게 하고 진통제를 두 개나 입에 물었지만 효능은 없는 듯하다. 어떤 고통을 어떻게 느끼는지를 말씀해 주신다 그러면 지금 제가 느끼는 걸 말씀드리면은 다리는 막 지금 발목이랑 무릎 막 이런 데를 아 막 도끼로 내려찍고요. 제가 영광으로 속에 있는 것 같이 이글이글 타들어가고 막 피부 이런 데는 그 얇은 면도날로 막 쓱쓱쓱 베이고 현실 지옥이 있다면 그것은 셜피스타라고 얘기를 하고 싶어요. 이러한 질병을 앓고 있는 사람이 자기 아내고 자기 남편이고 그리고 자기의 자녀라고 한다면 집에 가면 낙이 있겠어요? 돈이 아무리 많다고 한들 무슨 낙이 있겠냐 이 말이에요. 내가 이 세상에서 아무리 잘 살았다 할지라도 내 영혼이 또 내 가족의 영혼이 지옥에서 영원토록 고통받는다고 한다면 그것이 무슨 성공한 인생이라고 말할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지옥에 가지 않도록 우리는 준비를 반드시 해야 됩니다. 자, 화면을 또 보겠습니다. 어떤 분들은 말하기를 심판이 굳이 있어야 되느냐라고 말하는 분들이 있어요. 뺑소니 교통사고 목격자를 찾습니다. 이 사고로 인해서 가정이 파탄이 나버렸어요. 그런데 이 사고를 낸 사람을 찾지 못합니다. 찾아달라는 이런 프랭카드가 그렇게 많이 붙어요. 그리고 이제 호소를 하는데 미제 사건이 50%가 지금 급증했다고 되어 있어요. 해결되지 않는 사건이 이렇게 많아요. 그럼 억울하지 않겠습니까? 공소시기가 지나가지고 끝나버리면. 그런데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사야 30장 18절에 대저 여호와는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무릇 그를 기다리는 자는 복이 있나니 사람이 처벌하지 않으면 죽음 건너편에서 하나님이 반드시 처벌하신다는 거예요. 그 모든 것을 갚아주실 거니까 너무 억울해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나 자신은 어떠한 상태에 있는지 확인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 부분을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나는 지금 무엇 때문에 힘들고 답답한가? 서운한 것도 있고 빚 때문에 힘든 것도 있고 여러 가지 어려운 것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은요 죽음이 찾아오면 다 놓고 갑니다. 그런데 내가 평생 동안 지은 죄는요 거머리처럼요 딱 달라붙는 거예요. 냇가에 물고기 잡았을 때 거머리가 붙어 있었는데 아니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피가 흥건한 거예요. 거머리가 거기까지 달라붙어 온 거예요. 이 죄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죽음 건너편에까지 찾아와서 나를 하나님 앞에 탁 세운다니까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이 죄를 해결할 방법을 찾아야 돼요. 이 죄를 반드시 해결해야 됩니다. 이 성경에서는 구원받아라, 구원받아라 라고 얘기하는데 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구원할 구자의 도울 원자예요. 자기 힘은 자기가 노력할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100% 다른 사람이 도와줘서 죄가 용서되는 것, 죄가 사함받는 것, 그것이 구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죄로 인해서 어려움이나 위험에 빠져있는 나를 누군가가 죄를 해결해주면 내가 거기서 구원을 받게 되는 그 사람을 찾아야 된다고 되어 있는 거예요. 그 길을 찾는 것이 진리를 깨닫는 길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겁니다. 지옥의 문을 작품을 만든 오기스 로댕이 이 생각하는 사람을 따로 만들었는데 자, 이 분이요 진지하게 깊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색을 하고 있어요. 자신의 운명이 어떻게 흘러갈지 진지하게 사색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죽고 난 뒤에 어디 가실 것인지 단 1분이라도 깊이 있게 생각해 보셨습니까? 생각해 보셔야 돼요. 천국도 영원하고 지옥도
영원합니다. 나는 영원한 시간을 어디에서 보내야 될까요? 여기 계신 분 중에 반지하에 사신 분 계실 거예요. 어때요? 여름 되면 정말 답답하죠? 곰팡이는 피고 화장실은 어떻게 할 수가 없고. 근데 희망이 있잖아요. 그래, 내가 지상 1층으로만 올라가도 너무너무 행복하겠다. 그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옥은요, 한 번 들어가면 못 나와요. 천국은 또 영원한 곳이에요. 그 선택할 수 있는 기회는 내가 지금 호흡하고 있는 지금밖에 없어요. 성경이 사실임을 통해서 하나님 계신 것을 알고, 입법자와 재판자가 되시는 하나님이 계신 것을 지금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 앞에 내가 이 죄를 해결할 수 있는 기회가 지금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에 죄로 인해서 사이가 갈라졌듯이 여러분과 하나님 사이에도 이 죄로 인해서 갈라진 상태입니다. 그 누구도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까 제발 노아가 만든 방주에 타라.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아, 열방에 흩어지기 전에 회개하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죽음을 건너가기 전에 반드시 뉘우치라. 그 죄를 해결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 33장 14절 이하에는 사람은 무관히 여겨도 하나님은 한 번 말씀하시고 다시 말씀하시고 사람의 귀를 여시고 인치듯 교훈하십니다. 왜요? 그 사람의 혼으로 구덩이에서 빠지지 않게 하시며 그 생명으로 칼에 멸망치 않게 하시려고요. 사람의 육체는 어차피 흙으로 돌아가잖아요. 사람의 영혼이 더 귀한 겁니다. 그 영혼이 불구덩이에 빠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사람이 관심이 없다고 해도 한번 말씀하시고 또 말씀하신다니까요. 어떤 분은 이렇게 말하죠. 지난번에 들었잖아. 뭘 또 들으라는 거야. 관심 있게 안 들었잖아요. 그 영혼이 구덩이에서 빠져나오는 경험이 없잖아요. 그래서 들어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병은 언제까지 갑니까? 나을 때까지 가잖아요. 성경 강연에는 언제까지 들어야 됩니까? 제가 아는 분은 75번까지 들은 분이에요. 75번. 어마어마합니다. 죄가 해결될 때까지 들어야 돼요. 욥기 33장 29절 이하에 보게 되면은 하나님이 사람에게 이 모든 일을 제삼 행하시는 이유는 그 영혼을 구덩이에서 끌어 돌이키고 생명의 빛으로 그에게 비추려 하심이니라.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려고 하나님이 이렇게 이렇게 오래 참고 여러분에게 말씀을 들어보라고 권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죄를 해결할 수 있습니까? 내가 죄가 있다는 것을 알 때 구원의 첫걸음이 시작이 됩니다. 아, 내가 죄인이구나. 이걸 깨달아야 돼. 두 번째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지옥에 갈 운명에 있다는 것을 솔직하게 인정해야 됩니다. 세 번째는요, 죄를 인정하는 사람은 하나님께 부탁합니다. 빌기빌도해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근데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죄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는 뜻입니다. 네 번째는 이미 지은 죄보다도 용서를 구하지 않는 죄가요, 더 크다는 거 아셔야 돼요. 부모는 자식이 정말 돌이키잖아요. 아파트 팔아서라도 빚 갚아줘요, 안 갚아줘요? 대답하셔야 되는데. 갚아주잖아요. 근데 그 자식이 내가 뭘 잘못했냐고요? 이러면 아직 정신을 못 차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려야 돼요. 회개는 진노와 저주를 멈추게 합니다. 지옥에 가는 것을 막아주는 역할을 해요. 회개하는 자의 삶의 자리에 하나님의 축복이, 천국에 갈 수 있는 그 길이, 진리의 길이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은 말씀 듣기 전에 이미 죄인이었고, 말씀을 듣고 난 이후에 아, 내가 죄인이었구나, 지옥과 운명이 있구나, 이걸 이제 알게 되신 거예요. 건강검진하고 난 뒤에 결과 오늘 들으신 겁니다. 그럼 죄를 용서받는 방법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회개해야 된다고 되어 있는데 뉘우치고 고치는 것이 필요합니다. 죄를 참으로 용서받기를 원하는 모습으로 나아가는 것이 필요해요. 사도행전 3장 19절에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그 죄를 멈추고 너희 죄의 없이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유쾌하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라. 이 주는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죄가 해결됨으로
유쾌하게 되는, 상쾌하게 되는 일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 예수님 앞에 여러분은 나아가셔야 됩니다. 그 잘못을 뉘우치는 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자기의 죄를 숨긴 자는 하나님이 싫어하셔요. 하지만 자기 죄를 인정하고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피케레 섬에 전환을 당해가지고 이 무인도에서 꽤 오래 살았던 사람들이 있어요. 백사장에다가 SOS를 써놨습니다. 유급할 때 타전하기 쉬운 모수 부호잖아요. 짧게 세 번, 길게 세 번, 짧게 세 번 하면은 나는 지금 위급한 상황에 있으니까 살려달라는 뜻이에요. 이거를 보고 헬기가 내려가서 그들을 구조해냈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SOS라고 외치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게 여러분이 해야 될 기도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용서해 주세요. 다른 거창한 말이 필요 없어요. 진심에서 속에서부터 우러나오는 딱 한마디입니다.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하나님이란 말은 뭐예요? 하나님만이 참신입니다 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 한마디입니다.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용서받기를 원합니다. 염치 없지만 이 길 외에는 다른 길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매년 7월 10일이면 속죄일에 죄를 용서받았습니다. 7월 9일부터 그들은 무엇을 했느냐? 스스로 괴롭게 하고 아무 일도 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금식을 하고 배옷을 입고 통회하는 그런 기도를 했습니다. 오늘 저녁에 가셔서는 우리 형제자매들도 마찬가지입니다. TV 좀 줄이고 유튜브 좀 줄이고 세상 뉴스 좀 줄이고 오늘 이번에 말씀드렸던 그 영혼들을 위해서 무릎 꿇고 좀 간절히 기도 좀 해봐요. 언제 내가 한 영혼을 위해서 무릎 꿇고 기도한 적이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특별히 이 전도하신 분들은요, 눈물로 간구하는 그 기도가 필요합니다. 또 전도 받으신 분들도 정말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필요해요. 먹을 거 다 먹고 볼 거 다 보고 하나님은 그 사람 구원해 주지 않습니다. 판사도 판단하지 않습니까? 진심으로 뉘우치는지 뉘우치지 않는지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이렇게 표현해 주고 있는데 비록 죄인이라 할지라도 그 죄인이 멸망하는 것을 원치 않는다고 말씀하십니다. 에레미야 29장 11절에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은 내가 아나니 재앙이 아니라 곧 평안이요 너희 장래에 천국을 소망을 주려 하는 생각이라.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좋은 것을 주기를 원해요. 부모는 자식에게 부모는 갈치 꼬리 먹고 머리 먹고 몸통은 자기 자식에게 주잖아요. 하나님은 그렇게 안 하시겠냐 이 말이에요. 이 우주를 우리에게 주신 분이 이 지구상에 그 어떤 것보다도 귀한 것이 사람의 영혼인데 이 우주에 수많은 별이 있지만 가장 관심을 가지고 주의 깊게 보는 별이 어딥니까? 지구잖아요. 그 속에 특별히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원래 아들이 위치해 있었던 여러분을 하나님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죄를 용서해 주시고 천국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입니다. 그럼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은 이제 무엇입니까? 부르짖어야 돼요. 에레미야 29장 12절에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며 와서 내게 기도하면 아버지 제가 죄를 범했습니다. 이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그리고 그 나머지는 그 아버지의 몫이에요. 내가 진심을 다해서 얘기하면 아버지가 그것을 해결해 주시든지 불가하다고 하든지 둘 중 하나가 될 겁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며 와서 내게 기도하면 내가 너희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전심입니다. 온 마음을 다 쏟아 부어야 돼. 내일 5천만 원 입금시키지 않으면 회사가 부도납니다. 돈 빌리러 갈 때 심정이 어떠시겠어요? 마지막 지금 이제 시간이 한 시간밖에 안 남았습니다. 정말 누가 안 빌려주면은 지금 부도가 나게 생겼습니다. 그보다 더한 것이 무엇이냐? 내 영혼이 지옥에 던져지느냐? 아니면 천국에 가느냐? 이 갈림길에 지금 여러분이 서 있다니까요. 여기 한 사람이 성경책 위에 손을 얹고 모자를 벗었습니다. 일상의 삶을 잠시 멈추겠다는 의미죠. 등에 보따리가 있는데 이게 제 보따리입니다.
이 죄를 얻지 않고 이 심정으로 여러분이 기도하셨으면 좋겠어요. 이 사람처럼 두 손을 모으겠습니다. 그리고 눈을 감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시간을 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입법자와 재판자 되시는 하나님 앞에 죄인임을 고백하고 나오는 영혼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오늘 내일 참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속죄일 전날에 금식하고 배옷을 입고 일상의 삶을 잠시 멈추고 죄를 용서받는 일에 집중했던 것처럼 우리 또한 그러한 삶을 그러한 시간들을 보내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죄를 용서받아 천국에 들어가기를 원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을 믿고 염치 없지만 죄인임을 고백하고 나오는 영혼들을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시고 죄를 용서받아 하나님의 나라인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저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수고 많으셨습니다.